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얼마 전 프로크레이트가 5.2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3D 관련 기능이 업데이트되었어요. 물론 아직 3D라는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기업이건 프로그램이건 언제나 혁신과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요.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브한 감각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프로크레이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더더욱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플 또한 3D, AR 관련 투자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는 동시에 작년부터는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크레이트는 그에 맞춰서 2D 한정 드로잉 프로그램이 아니라 3D까지 범위를 확장시켜서 프로그램을 재정비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이 모든 기능이 추가 비용 결제 없이 무료 업데이트로 가능하다는 것 또한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생소할지라도 앞으로는 미래가 될 수 있는 3D 분야에 수많은 프로크레이트 유저들이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져 나가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로크레이트로 3D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오늘 설명해드리는 것이 3D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프로크레이트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도 아직 3D를 공부하고 있는 단계고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지식만 많을 뿐 엄청 전문적이진 않으니 양해 부탁드리면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크레이트 5.2 버전에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도움말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기능이 궁금하세요 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샘플 모델링 파일을 프로크레이트 측에서 제공을 했어요. 이 모델 팩을 받아주시면 갤러리에 샘플 모델링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3D 기능을 활용한 3D 페인팅 기능 그리고 마지막에 내보내기까지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3D 기능 추가에 따른 UI의 변화입니다. 프로크레이트의 3D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도구 메뉴창 그리고 레이어 창이 2D 이미지 편집 화면과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도구 메뉴의 3D 메뉴가 여기 따로 생겨서 라이팅 스튜디오에서 조명 및 환경 편집을 할 수 있고 모델링한 파일을 증강현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는 단일 모델링 파일 또는 모델링 파일의 각각의 메쉬들을 그룹 지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 또한 3D 모델링 파일 표면에 삽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동 및 변형 메뉴도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로크레이트에서 호환이 가능한 3D 모델 확장자입니다. 3D 분야도 2D의 JPG, PNG 등과 같이 수많은 확장자가 있는데요. OBJ, FBX, STL, USDZ 같은 오히려 2D 이미지보다 더 많은 확장자들이 존재합니다. 프로크레이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USDZ 파일과 OBJ 두 가지 파일만 불러오기 및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OBJ는 3D 프로그램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본적인 3D 확장자고요. USDZ 같은 경우에는 픽사가 개발하고 애플과 함께 공동 개발 중인 증강현실 확장자입니다. USDZ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애플의 모든 기기에서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파일 앱에 저장된 USDZ 파일을 바로 증강현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홈페이지에서 신제품들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잖아요. 그 파일들이 USDZ 파일입니다. 이 두 가지 파일을 프로크레이트에 불러와서 페인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UV 매핑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많이 막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3D 파일을 불러와서 페인팅 하는 것까진 알겠는데 UV 매핑은 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UV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3D 모델링 파일의 지도와 같습니다. 전개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루어진 3D 파일의 각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2D의 이미지로 펼쳐놓은 전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3D 파일의 UV 맵을 보시려면 여기 도구에 가셔서 3D를 누르시고요. 2D 텍스처를 보시면 이렇게 UV 매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D 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들의 UV 맵을 생성해 줘야만 합니다. 사실 UV 맵은 무조건적으로 생성을 해줘야 돼요. 3D 작업에서는 그래야지 우리가 게임 같은 데에서 보는 디테일한 텍스처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UV 맵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건 일반 유저들은 건드려보지도 못할 만큼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프로크리에이트에서 3D 페인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3D 파일들에 UV가 매핑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접근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UV 매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처럼 프로크리에이트로 불러왔을 때 UV 정보가 누락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UV 매핑을 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UV가 이미 매핑된 3D 모델을 인터넷에서 받아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패드 또는 PC에서 직접 3D 모델을 UV 매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한데요. 현재 웹에서는 유료 말고도 무료로 3D 모델링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CGTrader, Free3D, SketchFab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이 SketchFab이라는 사이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세계의 다양한 3D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제작한 3D 파일을 사고 팔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처럼 업로드도 하고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는 사이트입니다. 왜 이 사이트를 추천드리냐면 다른 사이트와 달리 우리가 프로크리에이트로 불러올 수 있는 파일은 USDJET 파일과 OBJ 파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일들을 자동 변환시켜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파일 하나 다운받아 볼까요? 여기 위에 누르시고요. 저는 커피 머신을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커피 머신을 쳐주시고 수많은 커피 머신들 모델링 파일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일은 이런 표시가 있고요. 여기서 위에 다운로더블 이걸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3D 모델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밑에 다운로드 3D 모델이 있죠. 이렇게 누르게 되고 원본 확장자와 이렇게 두 가지 확장자가 더 뜨게 되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USDJET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트에서 이 3D 모델링 파일을 USDJET 파일로 자동 변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USDJET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증강현실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3D 모델링을 증강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공유를 눌러서 프로크리에이트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게 되면 프로크리에이트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정말 쉽죠? 내가 원하는 3D 모델링 된 파일을 이렇게 이미 텍스처링이 된 상태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크리에이트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서 깜짝 놀라셨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정보에 대한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UV 레이어에 yes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yes라는 파일이 있어야지 UV 매핑이 되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UV 매핑이 되어 있는 모델을 다운받아야지만 프로크리에이트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저희는 창작자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이란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모델 또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원 저작자가 라이센스의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연습용이 아니라 뭐 상업적으로 활용하시거나 다르게 활용하신다면 라이센스를 꼭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사이트에서 3D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직접 UV를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매핑이 된 3D 모델을 다운받아서 페인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모델링을 하고 UV 매핑도 해서 페인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직접 매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PC에서 UV를 매핑하는 방법인데요. 자, 다른 화면에 가서 보시면 수많은 3D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블렌더라는 3D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3D 프로그램은 가격이 비싼 반면에 블렌더는 유료 프로그램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에 무료로 제공되는 3D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많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3D 프로그램입니다. 블렌더를 무료로 받아서 모델링한 파일을 여기서 스마트 UV 언랩을 하시면 이렇게 UV가 바로 매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익스포트를 누르고요. OBJ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프로크리에이터로 갖고 오시면 이렇게 페인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이패드에서의 UV 매핑입니다. 현재 3D 파일 UV 매핑이 가능한 아이패드 프로그램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Forza Classic과 Nomad Sculpt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개인적으로 Nomad Sculpt라는 프로그램은 3D계의 프로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로 3D 관련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렌더링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떻게 보면 프로크리에이터보다 훨씬 더 다양한 3D 관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UV 관련 기능까지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 아이패드의 3D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드 스컬프에서는 3D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 보시면 UV 오토 언랩이라는 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걸 누르게 되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뒤에 UV가 매핑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UV가 매핑이 되고요. 이 상태로 여기서 OBJ로 내보내서 프로크리에이터로 불러오시면 바로 페인팅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저라는 프로그램도 여기 보시면 UV를 생성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UV를 생성한 뒤에 바로 프로크리에이터로 내보내서 페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다 2만원 이하의 가격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포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정도, 노마드 스컬프는 19,000원 정도인데요. 한번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저는 노마드 스컬프라는 앱은 3D에 관심이 있으면 결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3D 프로그램 중에는 지브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컬핑 프로그램인데요. 조각하듯이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각하듯이 3D 모델링을 할 수 있거든요. 노마드 스컬프는 이 지브러시와 비슷한 아이패드판 지브러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각하듯 모델링을 하고 재질까지 입혀줄 수 있는데요. 더욱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크리에이터와 결합해서 사용하면 더 다양한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UV 매핑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좀 어렵죠. 하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프로크리에이터에서 페인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선 3D 모델에 UV 매핑이 돼 있어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UV를 제작한 뒤에는 아이패드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페인팅을 해야겠죠. 3D 모델링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일 모델링 파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따로 그룹 지어져서 모델링이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되어서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원하는 부분만 페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빨간색을 칠하고 파란색을 칠하고 원하는 대로 페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을 써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동일한 재질을 입히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단일 모델링을 갖고 와서 페인팅을 해도 됩니다. 네 번째는 재질입니다. 재질은 메터리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프로크리에이터에서는 세 가지 재질을 지원을 합니다. 색상, 거칠기, 메탈릭입니다. 이 용어들은 3D에서 중요한 용어로서 3D의 재질을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색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기본색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칠해주거나 이렇게 색 채우기처럼 끌고 와서 채워주시면 메인 색이 변경이 됩니다.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매트함과 글로시함을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색이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갈수록 글로시해지고 흰색으로 갈수록 매트해집니다. 따라서 여기에 거칠기를 선택하고 흰색을 부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트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검은색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글로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거나 여기 색조체도 밝기에 가셔가지고 밝기를 옮겨주시면 이 거칠기 값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릭인데요. 메탈릭은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금속, 비금속을 조절합니다. 메탈릭은 반대로 흰색으로 갈수록 금속화되고요. 검은색으로 갈수록 비금속화됩니다. 지금 메탈릭은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검은색을 부어주시면 이렇게 금속 느낌은 아예 사라지고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 검은색인 것을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주면
플라스틱 느낌은 또 사라지고 금속 같은 느낌이 살아났죠. 이렇게 세 가지의 재질을 조정을 해가지고 3D 모델의 느낌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의 레이어에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브러쉬 내에서도 3D 매테리얼 값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테리얼이라는 브러쉬가 생겼고요. 브러쉬를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밑에 매테리얼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메탈릭, 거칠기 값이 있고요. 이 메탈릭 값을 올려주게 되면 여기서 금속 같은 느낌이 살아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거칠기 값을 올려주시면 매트해지고 이렇게 내려주면 반짝반짝 글로시한 느낌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테리얼 브러쉬를 만들게 되면 3D 모델 표면에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금속 느낌이 나게 브러쉬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 금속 재질이 있는 페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정도 알게 되셨다면 3D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직접 모델링 한 후에 UV 매핑을 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페인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글씨를 쓰고 모델링한 파일에 재질을 입히고 간단한 페인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페인팅을 한 다음에는 조명을 세팅해 볼게요. 다섯 번째 설명드릴 것이 조명 및 환경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3D 페인팅과 함께 라이팅 스튜디오라는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3D 메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명 및 환경 편집을 누르게 되면 라이팅 스튜디오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조명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가 추가가 되죠. 이 네모난 박스들이 각각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를 눌러서 강도를 올려주시게 되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이렇게 조명을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다른 색도 넣어 볼게요. 빨간색 조명을 넣고 싶어서 색조를 빨간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채도를 올린 다음에 강도를 좀 올려주면 이렇게 빨간색 조명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갔죠. 그리고 보라색 조명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 조명까지 넣으면 자, 이런 느낌의 조명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조명을 추가해서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을 눌러서 이미 존재하는 프리셋들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크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셋이고요. 저는 제가 만든 조명 세팅으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누르게 되면 지금 적용한 조명대로 3D 모델링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증강현실에서 3D 모델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영상 또는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보내 볼까요? 이렇게 도구를 누르고 공유를 누른 다음에 동영상 MP4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3D 모델 파일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우리가 움짤이라고 이야기하는 GIF나 PNG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크리에이트 5.2 버전의 3D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드릴 텐데요. 마지막은 약간 브록 같은 개념입니다. 저는 프로크리에이트의 3D 페인팅 기능에 그치지 않고 PC로 옮겨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더욱 실사 같은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것이 렌더링 과정을 거친 작업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PC의 프로그램은 어도비사의 Substance 3D Stager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도비는 3D 페인팅으로 유명한 알레고리드믹사의 Substance 시리즈를 인수한 뒤에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올해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도 3D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테이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렌더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프로크리에이트로 작업한 파일을 이렇게 USDZ 파일이나 OBJ 파일로 내보낸 뒤에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이용해서 더욱 사실적인 이미지로 렌더링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되게 복잡했던 작업이에요. 이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간단해지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 같습니다. 자, 이렇게 PC로 3D 파일을 불러온 뒤에 렌더링 과정을 거치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페인팅한 3D 모델을 더욱 사실적이고 멋진 이미지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크리에이트의 5.2 메인 업데이트 3D 페인팅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업데이트 소개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해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3D가 아직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는 다양하고 조금은 쉬워진 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쉬워진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업데이트하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프로크리에이트에서 5.2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에 차근차근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이 3D 기능들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